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, 여러분들.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. 한겨레 TV, T스타 TV 함께하는 역기스타 한겨레 첫 번째 경기,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전 이상한 경기를, 네, 역전당해가지고, 그래, 프로토스크 잘했어. 네, 프로토스크 잘했고, 네,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한 대처가 많이 미숙했어. 아, 그건 맞는 것 같아. 아, 파일럿. 팔을 늦었다. 멘탈 너무 심하게 나갔는데. 그리고 위치도 아까랑 진 위치랑 똑같네. 그 아까 프로토스가 되게 잘했던 것 같아. 지상 병력을 뽑았으면 힘들 수도 있는 상황에 캐리어를 갖고. 아씨, 유튜브 못 올라가는 거 47분이나 게임했네. 사람이 테란입니다. 자, 되게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. 머리가 아프다 지금. 머리를 계속 굴려봤어.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랬는데. 그 생각 하면 할수록 내가 멍청해지더라. 에. 자, 가볼게요. 프로토스가 사기라는 건 뭐 입증이 됐기 때문에, 에, 이번에도 프로토스가 사기라는 거 입증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들? 와, 쥐들 너무 트름을 심해야겠다. 죄송합니다. 하여튼, 더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올리면 재밌을 것 같다고? 누구 욕처먹으라고. 근데 제가 지는 경기 대부분, 여러분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? 대부분은 욕입니다. 이치 새끼 존나 못하네. 슈발놈이. 나가 떨어져라. 방송 전파라. 스타방송 왜 하냐, 뭐 이런 얘기 존나 많거든요. 상처받으라고. 마음 아프단 말이야.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마음 아파. 그런 거 보면은. 에, 나 관리하기 이전에 비용이나 얼마나 아프겠어. 자기가 그냥 올린건데, 좋아서 올린건데, 슈발 시청자분들이 뭐말하면 욕하니까 댓글로. 정말 마음 아픈거죠. 전진패. 방금 개포도 안걸렸다고? 니가 해봐 이씨. 니가 해 그냥. 니가 방송 켜서 해, 슈발. 나도 못하겠더라. 아니, 나는 진짜 최선 다했어요. 아니, 진짜 내가, 진짜. 나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했어. 예, 아, 진짜. 거짓말 아니고. 내가 실수?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. 나는. 개인적으로. 그냥, 최선 다했거든? 근데 졌어. 예. 근데 안 걸린다고? 하면은, 슈발, 니가 방송해. 예. 아, 나 할 말이 없어. 나는 그냥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진 거잖아? 아니, 근데 니네가 뭐라고 하는 거는, 니네가 답답하면 니네 방송을 해야지. 예. 아니,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. 나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, 최선을 다했는데 지니까 너무 화나는 거지.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, 다 이긴 상황인데 저 지니까. 아, 진짜. 니네가 칭찬을 해줘야지. 아, 그래도 잘했어요. 위로를 해줘야지. 예, 거기서 슈발, 이티 병신새끼 이렇게 나오면 나는 할 말이 없지. 나 뭐라고 해, 거기서. 안 온 게 다행이야. 울 뻔했어 진짜. 와, 진짜 멘탈 나와가지고. 자, 일단은 닥드로 찌를 건데, 이제 웨이비드를 선택을 했냐면은 팩토리가 있거든요. 보통 여기다 안 짓는데. 그리고 사례방이 마리도 많이 뽑죠. 이거 파워 FD 이상 빌드인데. 하여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, 뭔가 또 버킹 베이비 같은 느낌의 그런 빌드를 선보일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막 맞춤 대응을 하면 돼요. 제 컨트롤을 또 그만큼 보여주고, 사례발 대처 하면서, 거리도 멀기 때문에, 사례발 만약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을 때, 오히려 제가 좋아요. 네. 배럭을 드네요. 이거는, 투팩입니다. 배럭을 들 이유가 없어요. 단 하나도. 앞마당 수비를 하면 수비를 했지, 배럭을 들 이유 전혀 없거든요. 앞마당을 무조건 안 가져가면서, 에, 뭔가 올인러시 같은 거 하겠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인데요. 컨트롤 나쁘지 않고요. 뭐 최대한 산에 마린 숫자 줄여주면서. 컨트롤 좋았고.
그죠? 이게 컨트롤이고 이게 이티입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아 드라고랑이 놀고 있었네.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티가 존나 못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아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티는 주중에 프로토스야, 얘들아. 너네가 생각하는 아까의 저그의 모습은 끝났어. 이전 경기로 끝나는 거야. 이제 이티인 거지. 난 이티 그 자체거든. 간다. 이거 제가 다른 빈드 갈 필요 없고 그냥 오버틱스 올릴게요. 이거 배럭을 들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. 에, 배럭을 들 이유가 없는데 배럭을 들었다는 거는 뭐 할 겁니다, 사내바. 그래서 로보틱스 가야 돼요. 저 보통 아비터로 가는데 이걸 배럭을 진짜 이유가 없어. 배럭을 들 이유가 없어. 앞마당을 하면은 만약 앞마당인데 배럭을 들었다? 이거 사내바 끝날 수 있어요. 끝났죠? 에. 왜냐면 앞마다 심시티가 안되거든. 이거 뭐 어떻게 할거냐 너는. 이제 되게 멍청하네요. 만약 배럭이 조금 더 수비적으로 움직였고 FD였으면은 수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나댔죠? 상대방이 저의 완벽한 컨트롤에 넬룸넬룸 하는겁니다.